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세리데이가 1만 명 구독자가 돌파되었습니다! 오! 진짜 어떡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1만 명 구독자 축하 기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답 댓글을 단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세리가 이 댓글을 읽을까? 뭐 하트라도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많이 써주시곤 했는데요. 저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닉네임 김진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정말 예뻤는데 진짜 섹시하신 듯 다른 매력도 있지만 크크 너무 팬이었습니다. 반갑네요. 이분 정말 예뻤는데 진짜 섹시하신 듯 다른 매력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매력을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팬입니다. 그리고 닉네임 VANCL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이것도 대본인가요? 라고 써주셨어요. 대본 아니에요. 주제를 정하면은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미리 Q&A를 처음에는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안 봤어요. 그거를 미리 봐버리면은 뭔가 생각을 하고 올것 같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진실되고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참신하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미리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현장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GHARU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세리 좋아요 앞으로도 영상 자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구독자 1만 명도 이제 돌파를 했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꾸준히 좋은 컨텐츠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LIALM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나 고딩 때 우리 학교 영어쌤이 세리님 아버지 친구라고 엄청 착하고 노래도 잘 부른다 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얼굴 보니까 반가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요? 아버지 친구? 영어쌤이 저의 아버지 친구라고요? 진짜요? 누구지? 반가워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제보 댓글들 저 좋아합니다. 그 다음 닉네임 송방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디션 1차 붙었는데 세리 언니 말 들으니까 하기가 무서워진다. 덜덜덜덜덜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Q&A에서 보고서 두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렇게 무서워진다고 하신 걸까? 아, 일단은 오디션 1차 붙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1차를 붙었다는 거는 정말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붙으신 거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에서 제가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얘기를 해드렸듯이 본인이 자기의 길을 선택을 잘 하시면 되니까요. 열심히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고 간결하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여기까지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요. 제가 활동했을 때 저를 좀 지켜봐 주셨던 성규 오빠님? 오빠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갸르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세리가 더 솔직하게 말해줘서 재밌음.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다른 거랑 좀 컨셉이 겹친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같은 홈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가 같은 거지 뭐 따라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결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언니 말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너무 이뻐요. 유유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말 조리 있게 한다, 뭐 스피치 능력이 좋다라는 말을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주변 분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느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는 말이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SWK님께서 달아주셨어요. 다 엘샤벳은 세리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요즘 유행하는 하트가 이거라면서요, 여러분. 근데 나 너무 못생겼던 것 같아. 여러분,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참신하다. 이제 제가 3세대 아이돌이었어가지고 요즘 분들 하트를 제가 모르네요. 아, 슬퍼라. 자, 다음. 낭낭 김낭만님께서 되게 낭만에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와, 슈파두파 디바가 제 입대곡이었는데요. 반가워요. 진짜 추억이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맞아요. 슈파두파 디바 때 제 지인분들도 군대에서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데뷔한 거를.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달리는 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반영해 보도록 하고 이쁜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5만, 10만, 15만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워주세요. 충성! 네, 여러분들께 공지를 할게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사실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자리 수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구독자분들과 기존에 계셨던 우리 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세리 생일 파티 겸 팬미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날짜는 제 생일인 9월 16일 전날인 15일 날 3시부터 할 예정이고요. 신청은 아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와 좋은 추억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소수 정예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인원이 초과되면은 조금 아쉽지만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